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들고 지친 밤 어떻게 피로를 푸시나요? 오늘은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굿나잇 요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 전 숙면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하게 되면 심신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낮 동안 활동적이었던 내 에너지를 휴식하는 모드로 바꿔서 좀 더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요가를 할 때 은은한 향을 피워주면 닫혀있던 내 새로운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릴렉스됨, 동작에 더욱 편안하게 집중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3 밸런싱 오일과 함께하는 컨텐츠예요. 이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 기반으로 식물의 향과 약효로부터 피부 균형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제품이에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요가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굿나잇 요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고 몸 구석구석 부드럽게 해주고 숙면에 효과 좋은 동작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양손 깍지 껴 머리 위로 보내고 가슴 활짝 기지개 쭉 펴봅니다. 손 툭 풀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양손 깍지 껴 머리 위 가슴 활짝 손 풀어줍니다. 이제 상체를 숙여서 손을 쭉 뻗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 손 한 손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주시고 다시 한번 정면 왔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 옆구리를 늘려줄 거예요. 이때 목과 어깨의 긴장은 최대한 빼줍니다.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와주시고 손바닥을 짚고 천천히 등 둥글게 말아 상체 돌아옵니다. 이제 등을 바닥대고 누워서 오른 정강이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오른손 수평으로 되게 놓아주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왼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반대. 하루 종일 쌓였던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내쉬는 숨에 동작을 조금 더 깊게 하면서 내 몸에 집중해 볼게요. 대로 정면 돌아와서 오른 다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양손은 깍지 껴서 허벅지 뒤쪽 잡아요. 내쉬는 숨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좀 더 당겨줍니다. 다리 뒷면이 개운해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반대쪽 갈게요. 왼쪽 정강이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양 발끝은 몸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왼손 바닥에 수평되게 놓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반대 호흡합니다. 내 몸의 긴장감을 풀어내세요. 그대로 정면 돌아와서 왼 다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양손으로 허벅지 뒤쪽 잡고 가능한 만큼만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다리 바닥 내려둘게요. 이제 양무릎 골반 너비로 세우고 손 편안하게 두세요.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피곤했던 골반과 엉덩이 주변부를 가볍게 풀어줄게요. 정면 올 때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쓰러뜨려줍니다. 이제 양무릎을 왼쪽으로 쓰러뜨린 후에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쪽에 올린 후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른 허벅지가 이완되면서 시원해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상체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볼게요.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위쪽을 눌러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깊게 호흡. 이제 발 풀어서 왼무릎 세운 후 오른발은 왼 허벅지 위쪽에 올려주세요. 바람 빼기 자세 갈 거예요. 자, 오른손 다리 사이로 넣어 허벅지 뒤쪽에서 손 맞잡은 후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개운해지는 느낌 드시죠? 턱은 너무 솟지 않게 쇄골 쪽으로 당겨주시고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해주고 체내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자,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갈게요. 이제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쪽에 올리고 허벅지 뒤쪽에서 손을 맞잡고 다리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다리 풀어내고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발날을 잡아주세요. 양발 넓게 벌려서 발바닥이 천장 바라보고 손으로 발날을 바닥 쪽으로 누르며 무릎은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자기 전에 몸 전체를 이완하기 정말 좋은 자세예요. 이제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양팔로 끌어안아줍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나를 안아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볼게요. 호흡 깊게 하면서 릴렉스합니다. 이제 무릎 제자리 내려두고 오른 손가락을 왼발가락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손가락을 사이사이 넣는 것만으로도 아프면서도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을 자기 전에 마사지 해주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이제 발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제 손과 발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둡니다. 내 몸 어느 곳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 긴장감을 빼주시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더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머물렀다가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얼굴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개운하게 마무리해봐요. 먼저 깨끗한 손에 3Balancing 클렌징 오일을 두세 번 펌핑 후에 손바닥의 폭에 열로 오일을 데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향이 훨씬 더 잘 퍼져요. 손바닥을 꼭 가까이 가져가 천천히 향을 맡으며 3초간 3번 심호흡합니다. 오일을 얼굴 5군데에 나눠 바른 후 대칭에 맞게 하트를 그리듯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롤링한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써보니까 오래 문지를 필요가 없어 클렌징이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메이크업 지우고 빨리 자고 싶을 때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몇 주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 전 코에 대고 깊게 마셨을 때 향이 너무나 릴렉싱 돼서 자기 전 씻을 때부터 이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클렌징 오일로 이런 에센셜 오일 효과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샤프란, 버독 펌플렉스 등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피부? 씻어내는데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산뜻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피지 개선, 블랙헤드 개선,
안티드라이, 즉 진정 효과까지 임상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미엄 에센셜 오일이 블렌딩되어 있어서 향을 맡으면 정말 힐링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뇌파 실험을 통해 알파파 증가, 불안감 감소, 심박수 안정 등 릴렉싱 케어 효과가 입증됐어요. 실제로 저는 국제 아로마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보습이 필요할 때 호호바 오일을 스킨케어 제품에 섞어 바르기도 하고 라벤더 오일은 스프레이에 넣어서 자기 전 베개에 뿌려 숙면에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쓰리 밸런싱 오일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루가 유독 무거운 날 요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며 개운하게 세안해보세요. 우울감은 수용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개운하게 몸을 움직이고 닦아내면 내일 하루도 다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